비접촉 소위 센서입니다. XKCY25의 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용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얘는 비접촉이라는 거는 물과 비접촉한다는 거예요. 물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물탱크는 금속이면 일단 안 돼요. 플라스틱 재질의 요런 물탱크가 있는데, 외벽에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외벽에서 밖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물탱크 밖에 물과 접촉하지 않고 아두이노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수면의 높이를 디지털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물이 여기 있으면 없는 거잖아요. 로우가 나옵니다.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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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 이제 여기 이상이 되면 하이가 나오는 거죠. 물이 내가 붙은 위치를 기준으로 거기보다 물이 높이 있다, 낮게 있다 하는 걸 감지를 하는 건데요. XKC Y25의 V라고 돼 있죠. 갈파노. 갈파노 순서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S. 갈색 선, 파란 색깔 선, 노란 색깔 선이 있는데요. 갈색 선 OV, 파란 선 그라운드, 노란 선 디지털 3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이로우 두 개만 지금 판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디지털 센서의 값을 입력을 받는 거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바이너리라고 했죠. 바이너리 센서입니다. 그럼 바이너리 센서가 아닌 센서, 일반 센서는 뭐냐? 요 제가 먹는 물. 물에 이게 보이려나? 이 보시면 불 들어와 있죠? 불 들어와 있다가 물이 없는데 가면 딱불 꺼지는 거 보이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요렇게 감지하는 겁니다. LED 불이 들어왔을 때 물이 있는 거니까 저 ESP 홈 쪽에서 물이 감지가 됐다는 표시를 딱 해주면 되겠죠? 여기 저 바이너리 센서 컴포넌트 GPIO 딱 들어가서 쓱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불투명요?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매질이, 그러니까 물하고 접촉, 비접촉 센서하고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물체가 플라스틱이면 되는 것 같고요. 금속만 아니면 투명하든 불투명하든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수위 센서, 워터 레벨이라고 하면 되죠. 워터 레벨. 연결된 핀은 디지털 3번 핀, GPIO 5번이죠. 5번. 요러면 땡이죠. 너무나 쉽죠? 원래 ESP 홈은 쉽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쉽게 쉽게 쓰시면 됩니다. 워터 레벨 나왔죠? 꺼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같이 한번 보죠. 워터 레벨 꺼짐. 그럼 이제 물이 여기 이제 딱 하면 켜짐. 감지가 됐죠? 꺼짐, 켜짐. 여기는 물이 없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얘를 여기 바닥에다가 딱 붙여놨는데 얘가 켜짐 상태에 있다가 꺼짐 상태가 됐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물이, 물탱크에 물이 이제 잔여 물이 없다라고 그냥 판정을 하면 되겠죠? 최소 수위인데 최소 수위보다 물이 더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혹은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걸려면 이런 거 가능하겠죠? 수위 센서가 켜져 있을 때만 물탱크에서 물을 빼 펌프질 한다. 펌프가 홈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는데요. 물탱크의 수위 센서에 물이 감지가 안 되면 펌프 작동을 안 한다 하는 거를 ESP 홈의 홈 어시스턴트에 오토메이션 가지고 걸면 되겠죠? 물통 사이에 다른 플라스틱이요? 너무 두꺼우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뭐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근데, 빵판 얘 갖고 한번 해볼까요? 아, 얘도 되네요. 이제 보세요. 그죠? 통과하죠? 물탱크 두께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물탱크 두께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 해도 이렇게죠. 보시면. 물 있죠? 여기는 없거든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정도면 테스트가 됐습니까? 그죠? 결과 같죠? 조금 띄워볼까요? 아, 공간이 뜨니까 안 되네요. 이렇게 뜨면 안 되고, 딱 붙어 있으면 두께는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